목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의 김희욱입니다. 미국은 이제 금요일날 그 유명한 줄라이 4스, 이 독립기념일로 휴장일이고요. 독립기념일이 가지는 의미는 뭐 상당히 좀 크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하고 똑같은데, 거의 뭐 휴일의 효과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뭔가 좀 릴렉세이션 되는 이 강도는 거의 추석 연휴하고 맞먹는다고 보겠습니다. 미국의 휴일들은요, 뭐 대부분 뭐 마틴 루터킹 데이라든가 아니면 뭐 메모리얼 데이 이런 거는 매년 몇째 주 무슨 요일 뭐 이런 식인데, 크리스마스하고 이 독립기념일만 날짜가 딱 정해져 있는 날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또 금요일날 붙어 있어가지고 요때 전후로 휴가를 가는 사람들도 많고, 어쨌든 지금 월가에서는 상당히 기분도 좋고 주가도 좋고 이제 이런 나날들이 이번 주에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있다면 거래일이 이번 주에 이제 하루 줄어들다 보니까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매월 첫째 주 금요일날 나오는 고용지표가 이번 주에는 목요일날 나온다는 점, 이제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실 이,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이 대한민국 이 국빈 자격으로 이제 방문을, 하는데, 중국 내부에서도 관심이 좀 상당히 큽니다. 사실, 최근에 뭐 TPP를 비롯해서 이제 경제적인 이런 관점에서도 미국하고 일본의 관계, 또 미국과 중국의 관계, 그다음에 한국과 미국의 관계 여러 가지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제 상황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신화통신 일면에서도 역시 시진핑 주석의 박근혜 대통령 예방 신 실크로드를 기대한다, 이제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글쎄, 뭐, 이건 뭐, 이제 상식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중국의 문화를 볼 것 같으면, 이제, 여성들이 주로, 이제, 경제 생활, 밖에서, 이제, 돈을 벌어오고, 남자가 살림을 하는 이런, 이제, 그런, 이제 뭐, 문화도 좀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여성 대통령이라는, 뭐, 이 편견이 오히려 좀, 이 프리미엄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런 좀 문화적인, 정서적인, 이런 교감이 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신화통신 국제면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에 있어서 지금이 최고의 시기가 되고 있다라는 이 평가와 함께 역사상 최고의 이제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거고요. 뭐 중간에 읽어보면은 일본에게 침략을 당했던 이 공통된 이 상처를 극복한 이 교집합이 있고, 이런 만큼 이제 양국 간의 이 협력을 구축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재미있다고 본 표현이 신화통신에서 이제 이런 게 나왔어요.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는 제2의 한강의 기적, 그 다음에 중국 입장에서는 회춘, 네, 계기로 삼자. 회춘이라는 단어를 뭐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지만 이게 뭐 좋은 거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한국은 달성하고 중국은 회춘을 하는 데 있어서 양국에 긴밀하게 협력합시다. 이런 얘기죠. 신화통신에 유난히 한국 관련 내용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어제 우리나라 뭐 국제 엔터면에 나왔던 한국의 영화 감독하고 이제 탕웨이가 결혼한다는 게 또 나오면서, 글쎄 뭐 이것도 뭐 한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연예인 채림 씨가 중국으로 시집 가고 중국에서 탕웨이가 이제 우리한테 시집을 오니까 뭐 나쁘지 않은 거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거의 뭐 예전에 이 88 올림픽 때 핑퐁 커플 안재형 자오쯔민 이후에 최고의 커플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 지금 한류에 대해서 그리고 한중 외교에 대해서 이제 현지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시장 얘기로 들어가 보죠. 미국의 이제 마감 브리핑 중에서 업종별 동향을 좀 체크해 보고 그다음에 외신 이슈를 좀 보겠습니다. 업종별 동향에서요. 일단 오늘 기술 업종이 상승분을 유지를 해 줬다는 것 정도는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원자재 업종은 오늘 이제 유가 상승과 함께 조금 올라갔고요. 대신에 유틸리티건을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거는 항공주들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 때문이었는데, 미국의 경우는 상반기에 항공주들 상당히 많이 올라갔던 만큼 하반기에는 항공주가 이제 조금 내리막길을 걸을 것이다. 이제 이런 분석에 따라서 유틸리티 업종이 1% 넘게 하락을 했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항공주들은 뭐 상반기에 특별히 좋은 것도 사실 없었기 때문에, 미국의 항공주 오늘 급락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굳이 동조화로 갖다 맞춰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여러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넷 옐런 연준 의장의 IMF 총회 연설이었습니다. 연설문 전문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이번에 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버블이라는 단어 있죠. 화면 보실까요? 요 버블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사실요,
전 세계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입에서 버블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뭐 우리가 심리학에서도 얘기하는 거지만 컴플렉스가 있을수록 그걸 자꾸 이제 본인이 언급하면서 극복하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시장의 이제 우려에 대해서 내가 먼저 얘기하면서 이 버블이 지난 뭐 주택시장 버블 때문에 금융위기가 오기도 했지만 뭐 최근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이 버블은 지방과 같아서 저처럼 너무 많아도 이게 뭐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또 이게 너무 없어도 이제 필수 영양소가 이제 부족하다는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네 옐런 연준 의장의 입에서 가장 나오기를 기다렸던 그런 언급이 나오긴 나왔는데요. 뭐 아무리 선반영이라고 해도 좋습니다만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요소를 고려했을 때라고 하면서 일단 전제 자체를 지금 시장의 여러 가지 뭐 버블 논란이나 뭐 출구 전략이나 우려나 이런 걸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런 걸 다 고려를 했을 때 지금 당장은 현행 양적 완화 기조를 걷어들일 만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현행 양적 완화 기조가 경제에 있어서 가장 그 큰 대의 명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물가 안정하고 완전 고용을 지원하는 목표를 이 대승적인 지금 현재 이 사명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금융시장의 이런 안정성을 우려한다는 차원에서 이거를 걷어들일 나는 여지를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시장이 듣고 싶었던 말이 제넷 옐런 연준 의장 입에서 나왔고요. 뭐 이거는 그렇다고 시장에 뭐 큰 감동을 줬다기보다는 출구 전략에 대한 조금 우려감이 있었던 시장에 어느 정도 좀 안도감 정도는 제공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ADP 민간 고용 보고서 보실까요? 이제 보통 미국의 정부 공식 고용 보고서 나오기 이틀 전에 이제 발표되는 ADP 민간 고용 보고서는 고용 지표의 이제 예고편으로 불리우기도 하는데요. 6월 민간 고용 예상치가 20만 5천 건으로 기대치가 솔직히 높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경제 지표들처럼 이것도 이제 동향 보실까요? 이제 연초에요. 이제 날씨 탓 뭐 폭설과 한파로 팍 떨어졌다가 이제 V자 반등 나온 이후로 조금 올라가다가 이제 다시 좀 5월달에 힘이 빠진 상황이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한 20만 건 정도의 연평균 정도에서 수렴될 것이다라고 내다봤었는데 실제 결과는 보시다시피 28만 1천 건이 나오면서 거의 1년 6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지금 고용 증가가 올라갔습니다. 여기다가 또 특히 주목할 점은요. 이제 동네에서 이제 동네 사람들 주로 이제 많이 고용하고 이런 이제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상공인 일자리가 11만 7천 건 늘어나면서 대기업을 한 2.5배가량 정도, 아웃퍼폼을 했고요. 이제 그리고 오히려 대기업 일자리는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하긴 좀 힘들죠. 4만 9천 건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물론 이게 6월 결과다 보니까 행락철하고 휴가철이 맞물리는 요 시즌인 만큼 뭐 이랬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또 영향을 받았던 게 제조업 일자리는 5만 1천 건, 그 다음에 서비스업이 23만 건 늘어나면서 역시 휴가철 특수에 대한 기대감을 여기서 반영하고 있고 강도도 상당히 좋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대한 전문가 평가 들어보실까요? 먼저 도쿄 미쓰비시 UFJ 크리스 럽스키. 오늘 ADP 민간 고용 보고서의 세부 항목이 특히 훌륭했다. 특히 이제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기업 일자리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고요. 그리고 이제 종업원 1000명 이상의 대기업도 고용을 좀 늘려준다면은 본격적인 미국 경제 청사진이 이제 개선되는 그런 시그널로 볼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도이치뱅크 경제학자 의견 들어보시죠. 이제 최근 들어서 비관론자, 내지는 시장을 하방으로 이제 내다보는 투자자들이 미국 경제 성장률이 재둔화된다는 실마리를 찾아야 이제 그때 밑으로 누를 텐데 그런 증거를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최근 상황이다. 특히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 회복세가 이게 리얼이다. 이런 걸 깨닫기 시작하는 시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이럴 경우 채권 수익률이 급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아직은 아니었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고용 지표와 이 고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게 이제 갤럽 여론조사 결과도 한번 보시겠는데요. 고용 창출 지수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전 수준까지 현재 회복이 되면서 이번에 수치가 보니까 27이 나왔어요. 6년 만에 최고치로 이제 당당하게 지금 올라간 상황이고요. 근데 요것도 디테일을 보면 또 훌륭했던 게 뭐냐면은요. 정부 고용 지수. 그동안 정부 고용은 마이너스만 안 하면 다행이었고, 크게 이제 전체 이제 고용 보고서에 보탬이 안 됐었는데, 보시다시피 18선까지 올라오면서 전체 고용 지수를 오히려 정부 고용이 이제 부양하는 그런 효과를 줬고, 이것도 역시
2008년 서프라임 사태 이전 수준까지 복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든지 뭐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뭐 이런 게 아니겠어요? 기대치가 좀 너무 올라간 건 좀 부담스럽다는 건데요. 이제 보통 금요일 날 고용지표 나오는데 이번에는 목요일 날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고용지표가 이제 금요일 날 나오면 우리나라는 금요일장 마감하고 나오기 때문에 월요일 날 요걸 봤었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금요일 날 아침에 바로 미국의 고용지표를 전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눈높이가 좀 많이 올라간 게 부담스럽다라는 거고요. 이제 ADP 같은 경우에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지금 기대치가 올라갔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지금 시장이 좀 고점에 있다 보니까 고용지표가 너무 잘 나오면 연준이 출구 전략을 좀 서두르지 않을까라는 역설적인 반응이 이번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불확실성은 조금 더 늘어났다. 하지만 뭐 갑자기 지금 또 꺾일 시장도 아닌 것이다. 이렇게 해서 뭐 설왕설래는 많지만, 어쨌든 뭐 24시간 후면은 이 자리에서 제가 전해드릴 수 있겠죠. 뭐.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사실 지금 워싱턴발 리스크가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죠. 재작년이었었나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되면서 시장이 왕창 망가졌던 게 8월달이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도 역시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 다가오면서 정부 셧다운을 앞두고 또 한번 시장이 움츠러들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워싱턴 리스크에 좀 억울한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오바마 대통령이 계속 지금 푸틴에게 굴욕을 당하고 있죠. 지난번 시리아에서 그랬죠. 그 다음에 최근에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이라크까지. 자료 보시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요 밑에 요 제목은 제가 뽑은 게 아니고 외신에 나와 있는 제목을 그대로 해석해 놓은 거고요. 저에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론조사 결과 보실까요?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고의 대통령은 누구냐? 레이건이 35%, 클린턴이 18%, 오바마 대통령을 꼽은 사람은 8%. 그러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대통령은 누구냐? 오바마가 33%.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정치적인 속적이라고 공격하고 막 이랬었던 조지 부시 전 대통령보다도 본인이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숫자가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닉슨 대통령 순서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뭐 미국의 힘이 예전 같지 않다 뭐 이런 지적도 있고 하지만 참 미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참 이 민주주의와 이 자본주의를 좋아하면서도 또 이 야누스적인 좀 폭력적인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죠. 오바마 대통령이 저렇게 수세에 지금 몰리고 있고 지지율도 사상 최저까지 내려가 있는데 올해 11월 달에 중간 선거도 있고 오바마 집권 2년차 집권 2기 2년차 예. 조기 레임덕에 대한 우려도 최근에 이제 다가오고 있죠. 이런 차원에서 만약에 지금 이라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좀 초조해가지고 좀 급진적인 사고를 만약에 친다라고 하면은 또 한 번 워싱턴 리스크가 올 여름에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제 이거는 저도 매일매일 시장이 오르는 날이든 내리든 날이든 상관없이 이제 예의주시를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같이 지켜볼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했나요? 내용 이제 하나 남았는데요. 이제 앞에서 우리가 뭐 ADP 고용서부터 쭉 여러 가지 펀더멘탈 지표도 보고 이제 시장 상황도 보고 했는데 결국은 또 뭐 이런 얘기는 있죠. 여러 번 전해드렸었는데 지금까지는 2014년 이제 트렌드였다면 이제는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강세장 시작이 2009년도 2분기부터로 보는데 그때 이후로 요일별 트렌드를 보니까 그냥 기계적인 흐름이다. 미국 증시 요일별 상황이 이제 요즘에 주요 테마인데요. 그냥 화목금은 오르는 확률이 제일 높은 날이라서 이렇게 보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루 더 늦었죠. 그래서 화요일에 빠지고 수요일날 올라갔죠. 왜냐하면 미국이 화요일날 급등한 걸 다음날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오늘 약간 조정을 받은 수요일이었고 미국 시장이 오늘 밤에 고용지표를 보고서 또 한번 반등을 한다고 치면은 내일 우리가 금요일장에서 역시 상승을 하면서 해피엔딩으로 이번 주를 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화목금 이 상승 확률이 58%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한해서 그렇다고요. 네. 그 다음에 MSCI 한국지수, 오늘 마감지수는요. 코스피 2000포인트에 연동할 수 있는 65.2 정도, 이거를 이제 확실히 뛰어넘어가지고, 외국인들의 투심은 적어도 뭐 당장 이번 주에는, 한국 주식의 비중을 갑자기 줄이면서, 여기서 현금을 확보해가지고 휴가비로 쓰고 싶다. 독립기념일 연휴. 이런 의지는 아직까지 포착되지 않고 있고요. 뭐 이 정도면 코스피 2000선 일단 단기 안착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은 오늘 밤 고용 지표가 나오는 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물론 복불복이겠죠. 최근에 항상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이번 주에 거래량도 좀 적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 시장이 급진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면은
조금 우리가 여기 대응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